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25번째 시간 양역학 파마코다이나믹스입니다. 의약품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파마코키네틱스, 약동학과 파마코다이나믹스, 양역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념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어 스펠링도 한글 번역도 비슷한 약동학과 양역학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과 화살표의 색깔에 유의하여 들어주세요. 양역학, 파마코다이나믹은 약이 인체의 활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파마코다이나믹, 양역학은 약이 인체의 어디를 타겟 오organ으로 삼는지, 인체의 어느 리셉터에 작용하는지, 시그널링 패스웨이, 메커니즘 오브 액션, 피지오로직 이펙트, 약이 인체에 투여된 후 도즈 리스폰스 등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번에는 갈색 화살표를 보아주세요. 약동학, 파마코키네틱스는 인체가 약물에 어떻게 작용해서 약의 ADME, 업소르션, 디스트리뷰션, 메타볼리즘, 엘리미네이션이 되도록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약동학, 파마코키네틱스는 약이 인체에 들어와서 배출되기까지의 과정, Administration,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te, Excretion, 유린, Plasma Drug Concentration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의약품의 특성은 의약품의 형태에 많이 좌우됩니다. 약물 분자 모형은 결합에 의해서 수용체 부위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약물은 광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비대칭 중심이 있어서 광학 이성질체 에난치오머로 존재합니다. 에난치오머 중 하나는 나머지 하나보다 더 강력하고 수용체에 더잘 결합합니다. 일반적으로 레프트 오리엔티드 에난치오머가 라이트 오리엔티드 에난치오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효소가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셀렉티브함으로 에난치오머별로 대사를 받는 정도가 달라져서 지속시간이 달라집니다. 약물 이송도 스테레오 셀렉티브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복용하는 양의 50%는 비활성형 또는 더 낮은 활성형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약만이 racemic pure active isomer form으로 개발됩니다. 약리작용이란 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작용으로 pharmacological action입니다. 약물의 생체 조직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친화력에 의해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며 약리작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흥분작용, 억제작용. 2. 직접작용 또는 1차작용, 간접작용 또는 2차작용. 3. 전신작용, 국소작용. 4. 일반작용, 선택작용. 5. 주작용, 부작용. 흥분작용의 예로는 디기탈리스의 강심이뇨작용, 카페인 암페타민의 중추신경 자극작용 등을 들수 있습니다. 억제작용으로는 몰핀에 의한 진통작용, 교감신경 차단제의 심장 억제작용 등이 있습니다. 디기탈리스의 강심작용은 심근에 대한 직접작용에 의한 1차작용이며, 이뇨작용은 강심 효과에 의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신혈류량이 증가하여 형성되는 2차적인 간접작용의 예입니다. 주작용과 부작용의 예를 들면, 주작용은 약물의 가장 현저한 작용으로 대개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부작용은 치료의 목적에는 불필요한 작용 또는 치료상 장애가 되는 작용을 말합니다. 리셉터에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 리셉터 복합체는 세포내 반응을 일으킵니다. 리간드와 리셉터의 반응은 종종 열쇠와 자물쇠에 비유됩니다. 리간드는 열쇠, 리셉터는 자물쇠. 리간드 리셉터의 결합 이후 자물쇠가 열리는 반응은 인트라셀룰러 리스폰스로 비유됩니다. 모든 열쇠가 특정 자물쇠를 열수 없듯이 특정 자물쇠를 열수 있는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A 열쇠는 자물쇠를 열수 있지만
비열쇠는 자물쇠를 열수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자동차의 열쇠는 한 종류이지만 여러 타겟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시동도 걸 수 있고, 트렁크도 열 수 있고, 문도 열 수 있는 것처럼 인체 내에 리셉터가 존재하는 곳이면 리간드가 결합하여 인트라셀룰러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용체와 리간드의 결합은 공유결합, 비공유결합, 소수성 결합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중 공유결합은 매우 강력한 결합이며 비공유결합은 가역적이고 대부분의 약물 수용체 결합이 비공유결합입니다. 소수성 결합은 매우 약하고 고도의 지질 친화성 약물과 지질 세포막과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리셉터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리간드 게이티드 리셉터, 엔자임 링크드 리셉터,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인트라셀룰러 리셉터. 수용체와 리간드에 관한 내용은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18번째 시간 셀 시그널링, 셀 커뮤니케이션에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니스트, 파셜 아고니스트, 효능약 부분 효현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체와 결합하여 양리작용을 나타낸 약물을 효능약 또는 효현제라고 합니다. 풀 아고니스트, 완전 효현제는 약물의 작용이 최고 효능을 나타냅니다. 파셜 아고니스트, 부분 효현제는 약물에 따라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을 일으키나 그 약물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 효능이 완전 효현제보다 약한 경우입니다. 풀 아고니스트가 함께 있는 경우 길항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버스 아고니스트 역효현제는 효현제와 동일한 수용체와 결합하여 완전 효현체처럼 간주되지만 정상적인 효현제와 반대되는 양리반응을 나타냅니다. 풀 아고니스트 완전 효현제는 약물의 작용이 최고 효능을 나타냅니다. 파셜 아고니스트 부분 효현제는 약물에 따라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을 일으키나 그 약물이 일으킬 수 있는 최고 효능이 완전 효현제보다 약한 경우입니다. 풀 아고니스트와 파셜 아고니스트가 서로 함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풀 아고니스트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 적은 용량에서도 효과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셜 아고니스트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풀 아고니스트만큼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라색 선에서 풀 아고니스트와 파셜 아고니스트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풀 아고니스트 단독으로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용량이 투여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능약 아고니스트는 리셉터에 결합하고 리셉터를 활성화시켜 인트라셀룰러 반응을 일으킵니다.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는 바인딩 사이트에서 아고니스트와의 결합을 경쟁하여 양리학적인 기량을 일으킵니다. 넌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는 효능약 바인딩 사이트 외에 리셉터의 다른 부분에 결합하여 양리학적으로 기량하는 것입니다. 기량제 안타고니스트는 리셉터와 리간드가 결합한 후에 인트라셀룰러 리스폰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약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물의 액티비티가 변화하는 그래프를 보면 풀 아고니스트의 경우 약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액티비티가 가장 높고 파셜 아고니스트는 풀 아고니스트만큼 액티비티가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보여주며 안타고니스트는 액티비티가 나타나지 않고 인버스 아고니스트는 반대 작용을 나타냅니다. 기량약은 생리적 기량, 화학적 기량, 약동학적 기량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 기량은 인체 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기전을 갖는 약물의 투여에 의해서 활성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을 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무스카린 수용체를 자극하여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기량될 수 있습니다. 화학적 기량의 예로는 화학적 복합체, 예를 들면 킬레이팅 에이전트를 형성하여 다른 약물의 농도를 낮추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프로타민 설페이트가 예가 되겠습니다. 약동학적 기량은 한 약물의 다른 약물의 대사나 소실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페노바피탈과 와파린의 예와 같습니다. 노즈 리스폰스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약물 용량이고 도즈가 증가함에 따라 Y축의 반응이 효과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X축의 약물 용량이 증가하여도 어느 단계까지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No Effect Range라 합니다. X축의 약물 용량 이 시점부터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이 증대되는데 이때 기울기는 의약품마다 다릅니다. X축의 약물 용량 어느 시점을 지나면 용량을 증가시켜도 반응이 증대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Maximum Effect Range라 합니다. X축의 약물 용량이 과도한 어느 시점을 지나면 Toxic Effect가 나타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X축의 약물 용량을 아무리 증가시켜도 더 이상 용량에 대한 효과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Ceiling Effect라고 합니다. X축의 약물 용량 어느 시점을 지나면 용량을 증가시켜도 반응이 증대되지 않습니다. 이때를 Maximal Response라 합니다. EC50는 최대 효과의 5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농도이며 ED50는 최대 효과의 5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용량입니다. 참고로 TD50는 50%의 Subject에게 Toxicity 레벨에 도달하는 용량이며 LD50는 50%의 Subject에게 Lethal Dose에 도달하는 용량입니다. Dose Response Curve는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보여드리면 Dose Response Curve의 시작점은 같으나 용량에 따른 반응의 패턴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Dose Response Curve의 시작점은 다르나 용량에 따른 반응의 패턴이 유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도즈 리스폰스 커브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도즈 리스폰스 커브는 아닙니다. 드럭 A와 드럭 B처럼 맥시멀 레스폰스 ED50가 다양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피커시 효능과 포텐시 효력에 대해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에피커시 효능은 약물의 효과입니다. 효능이 클수록 약물은 더 효과적입니다. 상단 그래프의 초록색 약과 노란색 약을 비교하면 노란색 약이 더 높은 맥시멈 이펙트를 보여주므로 에피커시, 효능이 더 높습니다. 포텐시 효력은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 필요한 약물 농도입니다. 더 적은 농도가 필요할수록 약물의 효력은 높습니다. 하단 그래프의 초록색 약과 노란색 약을 비교하면 노란색 약이 더 적은 용량으로 효과 및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노란색 약이 더 효력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Therapeutic Window, Therapeutic Index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ose Response Curve에서 X축은 약물 용량이고 도즈가 증가함에 따라 Y축의 반응이 효과 증가로 나타나는 그래프를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X축의 약물 용량이 증가하여도 어느 단계까지는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X축의 약물 용량 이 시점부터는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이 증대되는데 이때는 약물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독성은 보이지 않는 구간입니다. X축의 약물 용량이 과도한 어느 시점을 지나면 Toxic Effect가 나타납니다. 의약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능 및 반응은 증가하지만 Toxic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범위가 Therapeutic Window입니다. 의약품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능 및 반응은 증가하지만 Toxic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범위 Therapeutic Window가 넓은 경우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가운데 그래프처럼 therapeutic index가 좁거나 맨 오른쪽 그래프처럼 거의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항암제의 경우는 therapeutic index가 맨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와 같이 매우 좁습니다. ADME와 약물의 혈장 농도를 시간에 따라서 표시하여 설명드렸던 파마코키네틱스 약동학에서의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 그래프입니다. 약물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업소션, 디스트리뷰션 되면서 혈중 농도는 점차 올라가고 최고 혈중 농도 Cmax에 도달합니다. 약물이 메타볼라이즈 되는 어느 기간 동안은 duration of action, 반응의 지속이 되며 시간이 더 지나면 약물은 엘리미네이션 되고 익스크리션 되면서 혈중 농도는 더욱 낮아지고 배설됩니다. 미니멈 이펙티브 컨센트레이션에서 미니멈 톡식 컨센트레이션 사이는 서라페틱 레인지로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의약품을 단 1회만 복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충제 정도가 1회 복용으로 약효를 기대할 것입니다. 약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다회 복용을 하여야 하는데 개별 의약품의 반감기, 최대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분해 속도, 배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여 횟수와 투여 방법, 투여 경로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